오늘 사무엘하 8장의 제목은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많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지도자라고 했을 때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그 지도자 그러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지도자들은 보통 이게 그 어떤 지도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무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어떤 권위, 또 인정,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지도자로서 그 무리들에게 그와 같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지도자가 맞아 하고 내가 존경을 받고 싶고 그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도자로서 그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 같은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어떤 가진 힘으로 내가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지도자가 마땅히 발휘해야 할그 같은 모습보다는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떤 모습 때문에 억지로 또 강압적이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그 교회에서는 또 그런 어떤 그 강한 그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 보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난 지도자가 맞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사도행전 이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는 그와 같이 우리가 유혹받는 것들 내가 지도자가 맞아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나는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유혹보다는 그것에 내가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 보면은 그 같은 능력,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나타내야 할 능력, 그리고 권능, 이런 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가 지도자로서 그가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낼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내가 내 힘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같은 어떤 억지스러움 또 어떤 카리스마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그냥 이끌려고 하는 그 같은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정말로 그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 있는 그 부족 국가인 이 블레셋을 다윗이 점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쳐서 항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가드와 그 인근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으면서 이 지중해 해변가 해안가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성을 쌓고 나라를 형성한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호전적인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또 이 그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오랜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기도 하고 막상막하의 그 같은 이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이기기 어려운 그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켰다고 하는 그 같은 내용을 딱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으로 그 블레셋을 이긴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딱 그냥 한 구절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에게서 메덱 안마를 갖다가 빼앗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굉장히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여러 가지 양상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해서 얻었다면 이 내용이 길게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그냥 간단하게 가서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항복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서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2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모압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동쪽을 쳤는데 그 이 모압도 역시 한 구절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에 키가 큰 사람들, 성인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 키가 작고 힘이 없고 어린아이 이와 같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살려두어서 그들로 예,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인 블레셋도 한 구절로 정복을 해버렸고 동쪽 지역인 모압도 한 구절로 딱 이렇게 정복을 해서 조공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는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이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쟁을 잘하는 왕이기를 기대합니다. 이 전쟁을 잘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저 그냥 그 외세가 다른 나라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잘 방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고대 시대에 이 그 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이웃 나라에 있는 그 재물들을 빼앗아 오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것뿐이지 부강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전쟁을 통해서 그 종도 끌어오고 말이나 양이나 짐승도 잡아오고 또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오고 이렇게 되어야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것은 전쟁을 잘하는 왕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때가 되면 이제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나라도 역시 전쟁을 해서 지금 그 뺏어가고 그래서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기 좋은 같은 계절이 돌아오면 늘 전쟁을 하는 것이죠. 누가 이기냐? 이렇게 해서 이긴 나라는 부강해지고 진 나라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살림을 좀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래서 예, 백성들이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먹는 것도 있지만 군량미를 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그 군사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군량미를 대주고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농사를 열심히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자기가 지금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 왕권, 그리고 자기의 왕됨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전쟁을 잘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승리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첫째, 군사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두려워합니다. 둘째, 이 최첨단 무기인 이 말, 병거 이와 같은 무기들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예,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왕을 세울 때 병거도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적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같은 왕들은 그 같은 것들에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군사의 수, 말의 수, 또 이 병거의 숫자에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왕들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게 될 것이고 교만해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나라를 간단하게 제압을 하고 그래서 항복을 받아냈으며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들을 점령해버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너무 손쉽게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는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충성을 받는 것 같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서쪽과 동쪽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는 이번에는 북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3절부터 보시면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닥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이게 이제 아람 나라가 이제 이렇게 여러 그 소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중에 굉장히 유력한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소바국이었습니다. 이 소바국이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유브라데 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공격해서 그를 치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람은 대단히 큰 나라고 굉장히 호전적인 그 같은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은 이 이후에도 보면은 지금 그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결국은 아람에 의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다윗이 올라가서 그 소바 왕국을 이렇게 무찌르게 되는 여튼 모습을 3절과 4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4절을 보면은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거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거 100대 정도만 끌 수 있는 말 정도만 놔두고 다 말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말의 그 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는 것이 없는 그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 지금 그 군사를 많이 두려고도 하지 않았고 말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병거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소바왕 이 하닷 에셀을 다윗이 물리쳤을 때 5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습니다. 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람 그 속한 이 아람 그 나라가 소바를 도우려고 왔는데 다윗이 이 다메섹 아람 나라도 쳐서 이겨버렸습니다. 네. 5절에 보시면 그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뚫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6절 하반절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서쪽도 금방 이겼고 동쪽 모압도 한 구절로 이겼고 그리고 이제 북쪽 아람 나라도 다윗이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 전쟁에 나아가서 그가 이긴 전쟁에 능한 왕이 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강한 나라들 주변에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을 갖다가 굉장히 손쉽게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을 정복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을 때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주변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늘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늘 이기게 하신다 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늘 그렇게 나에게 해주시다면 내가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고민하거나 뭐 막 준비하거나 호들갑을 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막 준비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뭐 군사를 많이 둘 필요도 없고 말을 많이 둘 필요도 없고 그냥 나가면 이기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면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그 어떤 왕이라면 그 왕은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나 지느냐, 내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된다면 그럼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가 그 왕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근원되는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가 승리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럼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전쟁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그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가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나의 지혜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사람들의 인정을 더 신경 쓰게 되는 이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사울 왕에게 능력을 주시죠.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그가 나타내야 될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더 우선으로 행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그에게 임무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임무를 받아들고 아말렉에게 갔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쉽게 이 아말렉을 이기고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가 사람들, 이 백성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좋은 이 짐승들, 양들과 소떼를 보고 그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이야, 우리 사울이 아말렉을 정말 쳐서 이겼구나. 그 왕을 사로잡아 왔네. 대단하다. 그리고 그가 정말 좋은, 이제 건강하고 아주 흠이 없는 양떼와 소떼를 몰고 왔어. 대단하지 않아? 하고 그가 백성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약간을 남겨둔 것이죠. 자기가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내가 왕처럼 보일까 하는 것에 더 신경 썼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하게 되는 그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몇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단히 그가 신경을 쓰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사무엘하 8장과 병행구절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상 18장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상 18장으로. 네, 여기서도 7절과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하닷에셀의 그 여러 마을 그 성읍에서 빼앗은 수많은 옷을 다윗이 가져왔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예, 놋기둥, 그렇죠? 네, 그것으로 놋대야와 그 바다죠. 물을 담아놓는 커다란 놋바다와 놋대야와 또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이 놋들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지금 전쟁에 나아가서 얻은 것 중에 이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무엘하 8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요. 다윗이 이와 같이 이제 그 아람,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들을 쳐서 이긴 소식을 하맛 왕 도이가 들었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맛은 지금 이 소바와 전쟁을 하는 좀 원수 지간이었는데 이 소바를 갖다 쳐서 이겼으니, 하닷에셀을 쳐서 이겼으니, 다윗이 이겼으니 이제 이 하맛 왕 도이는 이제 적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기쁜 마음에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죠. 감사를 하고 또 축복을 하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많이 가져왔는데 정말 멋진 것을 가져왔겠죠. 그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보세요. 지금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에서 얻은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모든 나라에서 그가 가져온 그 귀한 은금 노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윗이 여기서 자기가 그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이 승리의 주역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된 왕들이 와서 그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소돔에 있는 그 롯을 잡아가고 또 소돔 성에 있는 모든 것들 재물을 다 빼앗아가게 된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집에서 그 길리운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동맹한 그 같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이 그돌라오멜 왕을 갖다 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인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지금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지금 자기가 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쳐서 이긴 승리의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죠. 바로 그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아주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왔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 은금, 이와 같이 귀한 것들을 다 그가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대단히 요긴에게 사용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가 나아가서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냐 패배하냐 이것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얻은 것, 내가 욕심부릴 수 있고 내 힘으로 얻은 거라고 내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시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죠. 내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의 목숨이죠. 우리의 목숨까지 내가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한테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우선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이 지금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서쪽 블레셋, 동쪽 모압, 북쪽 아람, 이렇게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남았죠? 남쪽이 남았죠? 네, 남쪽,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그러하고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돔은 대단히 대단히 이기기 어려운 그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이그 강탈을 해서 그들은 이그 싸워서 사람들 지나가는 상인들을 습격해서 이게 빼앗아서 그들은 나라를 이루고 먹고 사는 그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그 척박한 곳이고 돌로 가득 차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은 이그 다윗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승리,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에돔을 쳐서 이기고 온 에돔에다가 수비대를 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군사를 두어서 거기에서 그 에돔을 갖다가 다스렸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되 동서남북 사방 천지 어느 곳을 가든지 모든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가 이기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 그 지도자가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 모든 권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더 우리가 더 그 마음을 두고 더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그 인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을 때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군사를 둘 것인지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빛이신과 같이 빛의 열매를 나타내므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을 내가 나타내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그가 행함에 있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빛의 열매를 나타내니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어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을 나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권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권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능에, 내가 그 능력에, 내가 그 힘에 그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때 그 권능이 나에게서 역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능력 있게 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 교회는 참 멋진 교회야, 훌륭한 교회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인도자들이 참 훌륭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며 또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충성됨,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고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위로와 또 그 안위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능력, 내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또 크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고 교회로 모이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단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같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회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같은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자들이 정말 우선해야 될,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와 같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능력과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도자는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